문학의 소식 전해주시는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영화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예. 이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좀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를 가르쳐준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런데 만나진 않았지만은 목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준 분이 그분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이 방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처음 나은 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나은 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자, 사랑의 원자탄. 1902년에 태어나 1950년까지 짧은 생을 살았던 손양원 목사.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분이라면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자인데 왜 내가 방송인으로서 몰랐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한 번도 방송으로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1초짜리 영상 컷도 없더라고요. KBS 그 방대한 영상 자료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될 뿐이다. 유년 시절은 한 사람의 손영원 목사는 불과 6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 대한 영상 자료는 사진 몇 컷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온갖 비통을 딛고 끝내 사랑의 삶을 선택했던 손영원 목사의 삶이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제작진은 1년에 걸쳐 동시대를 살았던 증언자들을 찾아 나섰고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손영원 목사의 일화를 재구성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목격자 증언자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를 인터뷰만 하면 지루하니까는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샌드아트라든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영상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영화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세 가지 시선에서 손양원 목사의 삶을 따라가는데요. 일제 36년, 여순 사건, 6.25 전쟁 등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현장에서 질곡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 권형만 감독은 손양원 목사와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신행 일치의 삶,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일관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 현장에서 외롭고 지친 목사님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줄 것이고요. 또 저같이 평신도지만 삶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이런 사람에게도 새로운 그 용기와 도전과 소망을 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월호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크고 작고 많은 사건들 또 그걸 겪지 않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와 이런 삶의 좌절을 느낄 때 이 영화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에서는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가 손양원 목사의 딸이 남긴 회고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우 강서구, 이광기, 최강희 씨가 영화의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모양도 약간 그렇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도전을 심어준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영원 목사를 성자라고 칭송하며 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며 격리시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밤이라 불리던 시대에 별처럼 빛났던 한 사람.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한센인들을 사랑했던 사람.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사랑했던 사람. 한 시대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 그의 생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은 가장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또 그 용기, 그리고 소망,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은 그 인간적인 고통과 비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러면 그 안에는 자족하는 또 만족하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런 소망 하나씩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었습니다. 예,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손양원으로 삼행시가 갑자기 생각이 그러셨어요.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예, 그러세요. 네, 예. 이런 또 네, 손. 손해 보며 사랑하셨던 목사님. 양. 양팔 발려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목사님. 원.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스토리가 영화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마치 제가 지난주에 미리 이 영화를 네. 한다는 거 알려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네. 너무 준비하신 것처럼 잘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 감동스럽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가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신간 소식 전해드릴게요. 신앙인에게 직장 생활은 어떤 의미일까? 술과 회식으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상적 성공과 신앙 안에서의 성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부딪히기 마련인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룬 최영수 저자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나 장년부, 직장 신우회에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랄프 카이퍼의 성경대로 생각하라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이 이론에 그치고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크리스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체계를 바꾸는 훈련을 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성경이 삶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의 힘,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복음적인 크리스천 과학자가 진화창조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첫 번째 책, 우종학 저자의 무신론 저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확대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진화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창조와 진화론의 논쟁 앞에 무기력해지는 크리스천들에게 기존 창조과학의 과학적, 신학적 한계를 극복한 균형 잡힌 창조과학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로 예수와 복음,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낱낱이 파헤쳤던 조정민 목사의 신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혼돈의 시대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홉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